타이틀 매치를 시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기면 세계 타이틀 매치 도전을 하겠다는 후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슈퍼웰터급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입니다. 네. 송구결과 논리 대기하에 10라운드 네.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먼저 송구결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23전 20승 2패 1무 16회 우승. 네. 네. 나이는 34세 181cm 아주 장신입니다. 자, 주무기는 스트레이트고요. 네. 현재 슈퍼웰터급 동양 챔피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송공조 선수는 제39회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네, 논리대기야 필리핀 선수고요. 32살, 네. 175cm, 72kg, 32승 2무 6패 중에 29회 우승이 있습니다. 대단한 네, 파괴력입니다. 네. 주무기는 양 어퍼컷. 아, 물어보니까 아웃복싱 화이트 다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네. 네. 사실은 그 오늘 송구결의 상대가 이 대기야가 아니었죠? 네, 네. 근데 저 이 필리핀 선수로서 랭킹이 안 되는 선수를 선정을 했다가 세계 타이틀 매치 전체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노네커 선수를 대로는 해갖고 이 논리 대기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경기도 아주 멋진 한판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필리핀 복서들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필리핀 복서들의 스타일이 좀 터프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배의 복부가 좀 약해요. 필리핀 선수들이. 네. 네. 일단 신장에서 6cm가 큰 챔피언 송구결. 자, 1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트렁크가 한국의 송구결, 그리고 붉은색 트렁크가 필리핀의 대규야. 아, 강력한 네, 보통, 왼손 네. 훅이었습니다. 대규야. 그러나 반격하는 송구결. 자, 벌써 이 슈퍼 웰터급 정도 되면은 이 국내에서는 아주 무거운 체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무겁다고 보는 체급이죠, 국내에서는. 자, 지금 강력한 공격, 네. 대기야. 그러나 허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기야 선수가 양 어퍼컬 자기가 주특기라고 얘기를 하는 선수인데요. 네. 한번 지켜봅시다. 송구결 왼손 툭 던져봤습니다. 왼손 스트레이트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올려치기 대기야. 그러나 적중되진 않았습니다. 1라운드부터 과감하게 공격으로 나서고 있는 대기야.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송구결. 경사 송구결 선수가 양 어퍼기 나이트 어퍼부터 올라가고 내부터 보호대로 공격이 돼서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네. 그냥 뒤로 빠지니까 대기한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일단 유리한 신장을 철저히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왼손 툭 던져보는 대기야 선수가 내부쪽이 상당히 좋네요. 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대기야. 송구결 왼손 툭툭 던지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큰 선수가 한국의 송구결, 키가 작은 선수가 필리핀의 대기야. 몸통 공격. 이 슈퍼웰터급 정도 되면은 공격 데미지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요. 네. 먼저 공격하는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통 공격 대기야. 아주 묵직하게 펀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송구결 선수는 커버링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구결 선수가 지금 네, 몸통 올려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 대기야 선수는 초반에 끝낼 계산을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결 철저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빗나갔습니다. 송구결. 자, 좀 그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려치기 송구결. 아, 좋습니다. 아파. 원투. 그러나 맞았습니다. 원투. 1라운드 끝났습니다. 이 대기야 선수가요. 네. 아주 그 주먹이 묵직하게 느껴지는군요. 이게 지금 대기야 선수가 초반에 레프트 훅을 강하게 데미지를 주는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중반에 와서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송구결 선수가 원투로 다 응수를 하고 레프트 훅을 공격을 했는데 그러한 공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저 내부도 아주 저기 아주 묵직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구결의 네. 커버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 앞치는 저 앞 치고 내부턱이 따라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자 역시 그 무거울 죽자 중량급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일발 필도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예. 일단 키가 큰 송구결 선수 자신의 큰 키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착실하게 좀 득점을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상당히 동작이 큰 만큼 대기아 선수는 수비 허점은 좀 허점이 보입니다. 많이 나오죠. 네. 네. 같이 내부도 잽 공격을 할 때 보면 나이트 카바가 뒤로 새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아 선수는 그때 송공렬 선수가 내부도 잽을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공격을 하죠. 카운터 펀치가 네, 네, 상당히 내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부도 어폭, 롱어폭 주고 스트레이트가 공격이 돼야 되는데 또 안 되고 있습니다. 34살의 송구결 자기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스태미너에도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왼손 뻗어보는 송구결 대기야 네 맞았습니다. 커다란 주먹 지금 송구결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으로 자 좀 비틀거리는 송구결 큰 펀치 맞았습니다. 자 다시 올려치는 대기야 아 오른손 훅 다시 한번 걸렸습니다. 원투로 응사는 송구결 올려치기 원투 적중치겠습니다. 송구결 오른손 휘어치기 원투 아 좋았습니다. 나이트 슈트 네 올려치기 아, 송구결 주단 네 지금 네, 따라옵니다. 대기야 따라옵니다. 네. 2라운드 1분 30초 만에 다운시키는 송구결 자 지금 어느 주먹에 주저앉은 걸까요? 원투 스트레이트입니다. 스트레이트에 눈 관자놀이를 맞았습니다. 네. 예, 예. 눈에 그리고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중량급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냥 스친 것 같은데 저렇게 네. 데미지가 크군요. 과연 중량급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21승 17KO가 되는 송구결 선수. 네. 사실 그 2라운드 시작되자마자 대기아의 그 묵직한 주먹이 네, 송구결 선수의 네. 안면에 작중했기 때문에 글쎄 조금 그 불안하다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좀 마무리를 잘 해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옥 잡는 것도 스트레이트니까요. 네, 스트레이트로도 아주 멋있게 장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싱겁게 끝났습니다. 근데 워낙 이 중량급들이기 때문에요. 네. 뭐 한 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논리 대귀야 1, 2라운드 아주 묵직한 펀치를 자랑하면서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결국 송구결 선수에게 2라운드 KO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천 대우체육관 소속의 송구결 이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